전체 화면 보기에서 왜 전체 화면으로 안 가죠? 보기에서 전체 화면 예 SVD. 자, 아까 우리가 행렬의 대각화 행렬 A N차 행렬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가지면 if and only if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 또 행렬 실수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에게 N차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고유값과 또 고유 벡터,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구해서 그래서 또 행렬이 대칭 행렬인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대각화, 직교 대각화 하는 내용을 실습했습니다. 자,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 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앞에서 본 고유값 분해는 대각화 가능한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만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크기의 행렬의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인 그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들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반적인 행렬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유값 분해와 비슷한 그런 행렬 분해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입니다. A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는 언제나. 그러므로 이 두 행렬들은 언제나 직교 대각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를 이용하면 다음에 중요한 행렬 분해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SVD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 특이값 분해, 행렬 A를 N by N 크기의 실수 행렬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직교 행렬 U와 직교 행렬 V 그리고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U 트랜스포즈 AV가 시그마 1을 주대각성 성분으로 하는 이런 블록 대각 행렬 그리고 요거는 다 제로제로제로인 요 행렬을 시그마라고 정의합시다. 시그마 1. 요 시그마 1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K가 주대각성 성분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요게 시그마 1이고 요게 전체가 시그마인 그런 모양입니다. 요런 행렬. 여기서 시그마 1은 주대각성 성분이 모두 단조 감소 순서로 배열된 양의 수들이고 가역인, 그리고 요 부분 행렬은 요 주대각성 성분이 다 0이 아닌 양수의 숫자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죠. 요건 가역행렬이에요. 나머진 다 0 행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U 트랜스포즈 AV가 시그마니까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를 곱해주고 V를 오른쪽에 곱해줘서, V 트랜스포즈 오른쪽에 곱해줘서,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언제나 쓸 수 있죠. 이때 U는 U 컬럼들이고 컬럼 베타들이 UI들이고 요 V는 컬럼 베타들이 VI들인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주니까 이제 로우 베타들이 VI 트랜스포즈가 되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행렬 A가 주어지면 직사각 행렬 A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인 이런 행렬 분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요 시그마 안에는 가역 행렬 시그마 1이란 부분 행렬이 존재하고 요 주대각성 성분의 요 성분들은 디크리징, 논 인크리징으로 배열되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요때 이 시그마의 대각성 성분 들을 행렬 A의 특이값, 요걸 특이값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I들을, 시그마 1의 대각선 성분들을 특이값이라고 하고, U의 열들을 행렬 A에, U의 열들을 행렬 A의 left singular vector. U가 A의 left 쪽에 있죠? 그래서 U의 left
싱귤라 벡터라고 하고, 요 V의 열들, V의 컬럼들을 A의 right 싱귤라 벡터. 그러니까 V가 A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right 싱귤라 벡터라고 부른다. 아까 아이겐 벡터를 불렀죠. 그리고 아이겐 밸류를 했죠. SVD에서는 싱귤라 밸류, left 아이겐, left 싱귤라 벡터, right 싱귤라 벡터. 이렇게 새로 정의한 거예요. 이 V와 U는 각각 대칭 행렬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이고, 이 V는 A를, right 싱귤라 벡터들이 컬럼 벡터예요. 이것은 A 트랜스포즈 A라는 대칭 행렬을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이고, U는 A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입니다. 그래서 M by N 크기의 행렬 A equal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특이값분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R을 행렬 A의 계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렬 A가 N by N, 저기요, A 트랜스포즈 행, A 트랜스포즈 A는 대칭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랭크를 구할 수 있죠. 그 랭크가 뭐냐면 0 아닌 고유값들의 개수예요. 근데 요게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0 아닌 고유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랭크가 되는 거예요. 싱귤라 밸류의 개수가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하고 A의 랭크가 언제나 똑같다는 거야. 또 AA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A의 랭크도 언제나 같아요.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 1차 독립인 컬럼의 개수가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이 R은, 즉 싱귤라 밸류, 논제로 싱귤라 밸류의 개수가 바로 행렬 A의 랭크가 되는 거예요. 요 개수, 요 시그마 I의 개수가. 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U는 M by M 행렬이고, 이게 직교 행렬이고, 시그마는 M by N 행렬이고, 그 중에 시그마 1은 K by K 행렬이고, 가역 행렬이고, V는 직교 행렬이, N by N 직교 행렬이 되고. 그래서 보통 A의 앞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A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를 구하고, 즉, 이때 A의 오른쪽에 대응하는 A의 right 싱귤라 벡터를 먼저 이제 구하고, right 싱귤라 벡터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앞에 V 트랜스포즈 그 뒤에 V를 곱해주면 이 대각선 행렬이, 이게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주대각성 성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게 바로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들인 것이죠. 그리고 요건 N by N 행렬인 거죠. 또 A 트랜스포즈가 이게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니까 U를 구해서 U 트랜스포즈 A A 트랜스포즈 U를 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행렬인데, 요거의 고유값들 시그마 i의 제곱들이 쭉 나열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R계가 논제로고 랭크만큼, A의 랭크만큼. 근데 이거는 N by N 행렬입니다. 자, 이거는 N by N 행렬, 이거는 M by N 행렬.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논제로, 싱귤라 밸류들 개수는.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서 저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고유값 분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 equal U의 시그마의 V 트랜스포즈인데, 이걸 다시 풀었으면 아까 랭크 저기 아이겐 디컴포지션 같이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그마 1의 U1 V1 트랜스포즈, 앞쪽엔 U고 뒤쪽엔 V 트랜스포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1의 U1, V1 트랜스포즈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그마 2의 U2의 V2 트랜스포즈 해서 시그마 K의 UK, VK 트랜스포즈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라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행렬 A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싱귤라 밸류하고 싱귤라 벡터들만 갖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행렬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랭크 1 행렬들의 하부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이때 이제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2차 행렬로 주어졌으면 이거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 행렬 A로부터 A 트랜스포즈 A를 정의해서 그걸 B라고 놓고 B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이 B의 싱귤라 밸류를 한번 구해 보면, 그리고 또 B의 그 라이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봤듯이 싱귤라 밸류를 구해보면
자, 봅시다. 이 B의 아이겐밸류가, B의 아이겐밸류가 9하고 1이 나오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걸 갖고 이제 먼저 구해서 이제 B의 그러니까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먼저 구했어요. 그럼 아이겐밸류와가 아이겐벡터, 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와가 아이겐벡터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G 요걸 가지고 이제 행렬 G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노말라이즈 시킨 행렬을 이제 VH로 정의하고 그것을 프린트아웃하고 그 다음에 U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요 A에다가 VH의 제2번째 로우를 싱귤라 밸류 위치로 나눠서 이제 매트릭스 순서대로 배열을 컬럼 벡터를 줘서 행렬을 만들어서 그것을 U를 정의하고 그러면 이 U의 컬럼들이 A의 레프트 싱귤라 벡터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거널 매트릭스를 싱귤라 밸류들을 갖고 쭉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그 행렬을 S라고 놓으면 이제 아까 봤듯이 여기에 이제 U하고 행렬 V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구해져서 그래서 U하고 S하고 VH를 V의 트랜스포즈를 곱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행렬 A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게 시그마 즉 싱귤라 밸류들이 있는 거고 요게 원래 행렬 우리가 가졌던 스퀘어루트 3, 2, 제로 스퀘어루트 3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U를 구하고 V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니까 행렬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싱귤라 밸류들이 따라서 A 콜 U 시그마 VH인 것을 확인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U고 이게 V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2차 행렬이 좀 싱귤라 밸류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A 트랜스포즈의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또 A 트랜스포즈의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레프트 싱귤라 벡터를 구해서 그래서 U하고 V 그리고 시그마를 구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준 겁니다. 자, 어쨌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큰 사이즈 행렬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이 이제 제네럴라이즈 인버스, 수도 인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사각 행렬이 가역 행렬일 때는 A 인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RREF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고 또 코펙트 엑스펜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정사각 행렬이 아닐 때 M/N 행렬, 4/3 행렬 뭐 이런 행렬은 역행렬을 얘기할 수가 없죠. 정사각 행렬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렬에 대해서 AX equal B인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역 행렬이 존재하면 쉽지만 존재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개념으로 그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자, 개념을 다시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수도 인버스. 수도가 이제 반만 이렇게 가 뭐 이런 뜻이에요. 절반에 뭐 이런 뜻. 자, 수도 인버스 의 이런 뜻. 의사 이런 뜻이에요. 자, 일반화된 역행렬. 최소 제곱의 연구의 중요한 개념인데 A가 크기가 N/N 가역행렬인 경우에는 뭐 특이값분에 의해서 A equal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U 시그마 V가 모두 N/N 가역행렬이므로 이고 그리고 또 UV가 직교 행렬이므로 A의 역행렬은 바로 여기서부터도 A 인버스는 V의 시그마 인버스의 U 트랜스포즈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U 인버스가 U 트랜스포즈고 V 인버스가 V 트랜스포즈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면 역행렬을 구할 때 그냥 시그마의 인버스만 구해도 바로 해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나 가역 행렬이 아닌 경우에 그때는 이 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E의 가운데 역렬료 시그마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에서 요거는 가역 행렬이고 요건 다 0 행렬이고 요거로부터 요 시그마 프라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그마 프라임을
요 가역 행렬의 인벌스만 요 자리에 있고 나머진 다 0인 그런 행렬. 그래서 크기가 n by n 행렬이 아니라 n by n 행렬. n by m 행렬로 요걸 정의해요. 요 행렬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정의해서 앞에 v 뒤에 u 트랜스포즈를 그대로 써 주면 그래서 그걸 a 대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a 대거를 우리는 a의 수도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수도 인버스. 즉 행렬 a의 크기가 n by n인 경우 크기가 n by m인 행렬 a 대거 D-A-G-G-E-R 대거라고 이렇게 불러요. A 대거 이퀄 V의 시그마 프라임 U 트랜스포즈를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라고 부른다. 여기서 U하고 V는 직교 행렬이고 시그마 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행렬이다.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1의 인버스고 나머진 0, 0, 0인 N by M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건 R by R 행렬이고. 자, 그러면 이 수도 인버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그 제너라이즈 인버스 중에서 이제 하나의 특수한 예이기도 하는데 자 행렬 A가 n 개의 열이 모두 1차 독립인 풀 컬럼 랭크를 갖는 m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ax equal b의 양변의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이 a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x를 우리가 a의 정 ax equal b의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 정규 방정식은 언제나 유일한 애 x equal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를 갖는데 이때 이 a 대거 이 a 대거가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times a 트랜스포즈 이것을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이거 수도 인버스 같이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랭크가 2인 행렬 a의 수도 인버스 요 a 대거 요거를 요게 특수한 경우, 요 수도 인버스의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는 그럼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를 이제 구해 보면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지요. 이 경우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같은 식으로 앞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하고 또 다른 쉬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풀어보면 행렬 A를 주고 그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를 구하라. 그래서 수도 인버스가 뭐냐면 결국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역행렬을 구하고 에다가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그거의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이제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거죠. 즉 요걸 구해준 거예요. 요거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는 3 by 2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는 2 by 3 행렬로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A가 풀랭크를 가지니까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구할 수 있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바로 수도 인버스가 구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도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A가 n by n 행렬이고 B는 Rn의 임의의 벡터이면 x equal a 대거 B는 최소 에러를 갖는 ax equal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자, 그 예를 우리가 다음은 컴퓨터과학 전공학생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 GPA와 대학교 성적 GPA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을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의 대학교 성적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느냐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데이터는 여기 온라인 statbook.com에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을 X, 대학교 성적을 Y라고 하면 이 선형 모델 최소 제곱 직선 Y equal C plus DX라고 놓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AX equal B라는 식을 세우고 이 AX-B의 노름이 최소화되는 그런 최소 제곱의 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A의 열 벡터들이 1차 독립, 즉, 행렬 A의
컬럼들이 1차 독립이면 바로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1x1, 1x2 하니까 요 xi 중에 하나만 다른 게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풀 컬럼 랭크를 갖게 되죠. 이 yi 값이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만 달라면. 근데 이 x1, y1, x2, y2, x3, y3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얻어지는 데이터들이죠. 시간 얼마에 값 얼마, 시간 얼마에 하루에 한 번씩 측정하면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xi들이 같을 가능성이 없죠. 다 다른 시간에 측정하니까 yi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행렬은 언제나 풀 컬럼 랭크를 갖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데이터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자,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AX equal B의 노멀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수도 인버스를 이용해서 X 햇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 벡터 1을 주고 가져온 데이터들, X2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컬럼 벡터를 만들고 가져온 데이터들부터 대학교 때 성적들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게 GPA예요. 갖다 놓고 그것으로부터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구한다. 곱해서 거기다 B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C하고 D가 계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C가 이렇게 D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Y equal C plus DX 즉 1.0968 플러스 0.67483X라는 이퀘이션으로 나타나죠. 이 X축, Y축으로 점을 다 찍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거기에 리스트 스퀘어 라인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요것들 사이에 그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그런 최적 근사 직선이 되는 겁니다. 즉 Y 이퀄 이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러니까 대개 상관관계가 고등학교 성적하고 대학교 성적하고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와 선형 모델, 최소 제곱 직선, y equal c plus dx를 이제 직접 그려준 겁니다. 코딩을 이용해서 플롯 p1, p2를 한 거예요. 자, 그 일반화된 역행렬에 대한 성질들 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qr, decomposition에 대해서 해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습해 볼 수 있고, 이건 따로 그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질문 있습니까? 자, SVD. 아까 작은 사이즈만 설명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행렬이 2차 행렬이 아니라 3차 행렬, 4차 행렬, 뭐 5차 행렬도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자, U, 김태현 군? 안 왔지? 엄지민? 엄지민 군? 궁금한 거?